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수급 동향을 또 살펴보니까 외국인은 오후장 들어서 이제 매도세로 돌아섰던 네. 것,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이제 상승폭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수급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확실히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그렇죠.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원격 진료와 관련된 뭐 소프트 센도 사고 있고요. 코로나 하면 또 바이오 섹터도 있기에 신풍제약, AB 프로바이오 등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코로나 관련주라기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투자증권을 비롯한 금융주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외국인 기관 둘 다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 돋보이는 것은 바로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에 대해서 오늘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한국전력도 현재 1%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한번 수급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바로 수급 파이터 1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1라운드 대결 라인업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선택은 SK 바이오팜이고요. 기관의 선택은 대한항공입니다. 둘 다 저는 리오프닝으로 묶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네. 아마 두 종목 모두 이제쯤이면 좀 갈 때가 됐는데 뭐 다른 종목군들은 다 가는데 왜 이 종목군들은 좋다 좋다 하는데 못 갈까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해하실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 포트에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뭐 SK바이오팜, 대한항공 뭐 최근에 뭐 주가의 조정 혹은 주가의 반등세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떠한 쪽을 좀 담아내는 것이 향후 12월 달 중순 말 그리고 내년 1분기를 봤을 때 더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SK바이오팜 그리고 대한항공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과 대한항공이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1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오, 외국인의 선택 오랜만에 네. 들어주셨네. SK바이오팜입니다. 근데 네. 리오프닝 대한항공 보면요. 네. 리오프닝 주가 사실 바로바로 오르는 거 보면은 넣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한항공이나 항공주들 보면은 그렇죠. 오히려 어렵다.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도 이제는 다 같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순서가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순서가 정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우선은 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움직이겠지만 그 안에서 좀 순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여행을 하거나 또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네. 단순히 기대감이 오른 하지만 이제 그 이상의 결과치를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결과치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주가의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백신 접종률이 뭐 우리나라만 높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항공 당연히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짧은 기간 안에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생각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SK바이오팜, 네, 웨인 에픽인 SK바이오팜을 지금 위치에서 한번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수급의 변화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 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와 NFT 게임주가 우리나라 시장을 모두 주도했다면 지난주에는 반도체 IT로의 수급의 변화가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들어오면서 반도체는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약바이오주가 돌아가면서 지금 선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뭐 물론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테마와 연계해 있는 종목들이 다수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제약바이오주도 일부 종목군들 이제는 실적이라든지 향후 임상 데이터가 기대되는 종목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SK바이오팜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포트에 담아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K바이오팜 하면 대표적으로 세노바메이트, 네, 뇌전증 신약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노바메이트를 재료로 삼는 이 엑스코프리에 대한 처방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SK바이오팜의 부정적인 일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굳이 하나를 꼽자면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영업이 불가한 것. 그 외에는 부정적인 리스크 요인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에서 저는 이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것. 그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이제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제약바이오도 물론 좋은 기업들 많지만 SK바이오팜이 안정적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가의 이 관심이 쏟아지게 되면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엄청나게 또 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결과물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처럼 그리고 모두가 좀 아우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 오리지널 제약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얼마나 좀 소외를 받았었고 현재가 저점이 확인이 되는지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볼게요. 네, 일단 뭐 오늘 종가에 사시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긴 시간 동안 큰 시세를 낸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급락이 나온 것도 아닌 박스권에서 좀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예.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지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 방금 말씀드렸던 엑스코프리에 대한 처방 증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악성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11만 원대만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12만 원대까지의 단기적인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저는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드리지만 만약에 SK바이오팜 굉장히 매력적이고 나는 포트에 제약바이오가 없어서 한 종목을 조금 오래 가져가고 싶으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15만 원까지의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제가 이제 9만 원이라는 가격대로 좀 잡아드렸는데요. 이게 가장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왜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지금 수익 볼 구간도 좁은데 손절을 잡는 구간도 좁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SK바이오팜은 그렇죠. 올라가면 크게 수익을 볼 수 있고 대신에 만약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굉장히 좀 짧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좋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또 반등의 기점이 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SK바이오팜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12만 원 더 간다면 이 15만 원 선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세 분출 기대해 보겠고요. 손절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손절가 9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수급파이터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대결 라인업 파이트! 자, 1라운드 선수 공개됐습니다. 아난티와 PI 첨단 소재가 만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는 못 찾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일단 뭐 네. 그렇게 제가 이제 공통점을 좀 잘 엮긴 하지만 저도 오늘은 사실 이 공통점을 엮기가 굉장히 어려워. 아, 저 내심 그거 궁금은 했는데 네, 두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또 공통적인 부분은 하나죠.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올해 상반기에 시세를 냈었던 기업들인데 아난티도 그렇고 PI 첨단 소재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의 모습을 보면 아 이거 좋다 좋다라고는 하는데 왜 오르지 않을까라는 공통적인 걱정을 좀 가지고 있을 만한 위치와 현재 수급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유사 섹터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예. 아난티 그리고 PI 첨단 소재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와 PI 첨단 소재가 만났습니다. 최근에 또 기대는 그래도 또 할 수 있는 네. 기업들 두 개가 만나서 또 기대가 됩니다. 2라운드 승자 누가 될까요? 2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자, 기관의 선택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PI 첨단 소재인데 얼마 전에도 또 시세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아난티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난티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 즉 리조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리오프닝 관련 섹터로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테마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남북 경협 이슈가 있을 때 또 크게 한번 시세를 내는 그러한 그렇죠.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로 들어오면서 사실 미국과 북한의 이렇다 지금 퍼포먼스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협주로서의 이제 테마 힘이 굉장히 약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오프닝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큰 시세가 내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쵸.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라든지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일단 PI 첨단 소재는 이 필름을 좀 만들죠. 이제 필름을 만드는데 그 필름이 배터리 쪽, 그러니까 전장 쪽에도 들어가고
모바일이라든지 이러한 전자기기 쪽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인데 그동안의 문제가 뭐냐면 뭐 모든 제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PI 첨단 소재가 판가를 좀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전장 쪽 그리고 모바일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요보다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PI 첨단 소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여러 파트너사와 지금 협업을 좀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저는 가장 큰 강점으로서 실적에 견고하게 나올 수 있는 강점으로서 또 이제 볼 수가 있어서요. 해당 기업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3시 15분 혹은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 시에는 저는 6만 5천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 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그때는 조금은 손절해야 된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손절가 4만 원이고요. 목표가 6만 원 넘어서 6만 5천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가격 전략 모두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김태성 팀장의 오늘의 공략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열어주시죠. 오늘의 공략주는요,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심상치 않게 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기업이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대면 의료 이제 플랫폼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곤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변이 바이러스보다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역대 최다를 지금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처럼의 뭐 시장에 그 큰 충격을 주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관련주는 충분히 한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 특히 이제 비대면 의료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지 피부질환 즉 지금 가장 이제 수요가 좀 많을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의 플랫폼의 힘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비트컴퓨터도 오늘 그와 같은 테마를 좀 움직이는 그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저는 라이프 시멘틱스가 그동안에 좀 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가장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또 재택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라이프 시멘틱스가 최근에 상한가도 몇 번 기록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어떻게 이제 가격이 좀 매력적으로 변했는지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라이프 시멘틱스 최근에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좀 정하기 직전의 이제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본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1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조정 시에는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000원 선에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세 가지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